먼저 이쪽 손 잡고 그리고 여기 잡고 그리고 위에 먼저 하나 잡고 그리고 그 다음 파란색만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까요? 24살 취준생.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. 아, 배부르다. 이러다 취업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국 뒤처지는 게 아닌가. 우울했던 그날 아, 피곤해. 오늘은 그만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웃는 게 너무 예쁘셔서 DM 드려요. 괜찮으시면 저랑 대화 나눠보실래요? 선물처럼 딱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. 멀쩡한데? 이런 사람이 왜? 웃는 거 진짜 매력 있으시다. 진짜 내가 웃는 게 예쁜가? 좋아한다, 좋아해. 칭찬 감사합니다. 진심이에요. 진짜 매력 있으세요. 근데 댓글 달아주신 사진은 되게 옛날 건데. 에이, 웃는 모습은 안 변해요. 어차피 외로웠는데.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참 좋았거든요. 혼자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타인의 삶이 훅 하고 들어온 느낌이랄까? 도시락 먹는 중.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누고 알아갔어요. 아직 만나진 않았고 약간 랜선 와이프처럼. 여보세요? 안녕? 공부 중이었지? 방해한 건 아니야? 아니야. 어차피 쉬고 싶었어. 요즘 많이 힘들지? 힘들다기보다는 좀 초조해. 오빠만 해도 쇼핑몰 하고 있고. 에이, 초조해하지 마.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. 사람 사는 속도는 다 다른 거니까 괜히 비교할 필요도 없고. 알았지? 응. 고마워. 오빠 말 들으니까 힘난다. 언제든 연락해. 응원해줄게.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. 우리 통하는 걸까요? 문자나 목소리가 아닌 설렌다, 설레.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어요.
어딨어? 아, 만난다. 만나나 보다. 어, 왔어? 잠깐만. 어지러운 밤이던 그런 사람이죠. 그때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. 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겠구나.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고 또 만났어요. 자, 일로 와봐. 뭐 한번 보여줄게. 잘 봐봐. 잘하나 보다. 아, 잘하네. 그거. 잘하나 봐. 어, 보여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. 우와. 그 다음에 다리로 이렇게 또 밀고. 알겠지? 어, 멋있다. 우리 지금 신기해? 응. 오늘은 나만 믿어. 자, 먼저 이쪽 손 잡고 그리고 여기 잡고.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가? 다리로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게 긴장돼서 그런가? 아유, 터치가 많네, 클라이밍이. 그리고 위에 여기 조금 예민해요. 잡고, 응. 그리고 그다음 파란색만. 어. 아, 저 정도 꼬집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까요? 지우야, 너 목선 되게 예쁘다. 좋을 때야. 지우야, 지우야. 아, 뭐야, 장난치지 마. 여기서 장난 아닌데? 나 거짓말은 안 해. 그만큼 가까워졌고요. 아이고, 지율 피곤해. 좀 쉬어. 다만 이쯤 되면 우리가 연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. 남자 썸 중독자인 거야. 무슨 일 있어? 응? 아, 친구 고민 상담 중. 그래. 확실하지 않으니 물어보지 못하는 거야. 서운한 걸 티내는 것도 뭘 묻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. 지우야, 나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. 정작 이 사람은 사귀자는 말을 할 기미도 없고. 나 한두 번도 아니고. 정말 우리 사이는 뭘까요? 생일 축하합니다.
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지우. 생일 축하합니다. 지우야, 초 불어. 아이고, 또 스윗하게 나오네. 지우야, 생일 축하해. 손편지? 우리 무슨 사이야? 어? 어? 아, 물어봤네. 나는 오빠랑 제대로 만나고 싶은데 우리 사귀는 사이야? 지우야,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? 좀 기다려주라. 아, 참 힘든 시대야. 한 달째 이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. 오늘은 꼭 고백을 받고 싶었는데.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. 근데 우리 오늘까지만 보자. 오! 잘했어. 그 뭐? 한 발자국 더 나가질 못하네요. 취업 준비도 힘든데 불확실한 거에 마음 쏟는 게 좀 지쳐. 지우야,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. 미안. 갈게. 지우야,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어? 앞으로 못 보는 거 싫어.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랬지. 나랑 사귀자. 나랑 오늘부터 만나자. 늦어서 미안해. 이제 더 잘해줄게. 돌고 돌아 드디어 우린 연인이 됐어요. 오늘 잘할 수 있지? 해볼게. 잡고. 아이고, 보기 좋네, 이제. 아, 하지 마. 거기 하지 마. 거기 살 맞단 말이야. 마음껏 부족하지 않게 또 표현했죠. 오빠, 섹시하다. 속마음이 나온 거야? 마음의 소리. 난 너가 더 귀여운데. 정말? 내가 진짜 귀여워? 응, 진심. 넌 네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 좀 알아야 돼. 나를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. 그 사람과 있으면 제가 꼭 뭐라도 된 것 같았어요. 발을 만졌네. 발 만지면 끝난 거지. 지우야, 나 너랑 결혼할 것 같아. 어? 결혼은 편한 사람이랑 해야 되거든.
근데 느낌이 딱 왔어.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내게 된 날. 자연스럽게. 내 옆에 누군가가 누워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. 이 사람 말처럼 진짜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걸까? 붙잡아. 알람? 뭐야? 디데이인데? 우리가 사귄 지는 한 달, 만난 건 120일 전? 이렇게까지 기억해주는 줄 몰랐는데 행복하더라고요. 지우야, 뭐해? 아니야.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. 오늘도 고생했어. 고생은 오빠가 더 많이 했지. 오빠 이제 집 앞이니까 자기 전에 연락할게. 응, 나도 집에 들어가면 연락할게. 어? 뭔데?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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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? 뭘 믿어? 뭔데요, 뭔데요? 믿을 수 없다는 정도잖아. 지우야,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? 어? 뭐지? 시간? 무슨 시간? 사실은 전 여친이 날 아직 못 났어. 헤어진 지도 꽤 됐는데 집착이 좀 심해서. 그쪽 지금 미련 때문에 그러는 거죠. 오빠랑 사귀는 사람은 저예요. 그러니까 집착 그만하세요. 미련? 집착? 걔가 그렇게 말해요? 뭔데 뭔데? 우리 만난 지 600일이 넘었어요. 지금은 시간 갖는 중이고요. 네? 너랑은 결혼할 줄 알았는데. 아이 이런. 아, 뭐 유행어였네. 신경도 안 썼던 그 숫자가 전 여친과의 시간이었을 줄이야. 그쪽이랑 싸우자고 온 거 아니에요. 우린 피해자고 그놈한테 노란한 여자들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부른 거예요. 여자들이요? 어? 한 명? 두 명? 아, 뭐야? 아이. 쟤 뭐야? 헐. 우와. 정말 이 모든 걸 믿어야 되는 걸까요? 다들 모였으니까 본론 들어갈게요.
상황은 대충 말씀드렸고 못 믿겠다 싶으신 분은 직접 보고 말씀하세요. 자료 갖고 왔어. 어머 어머 어머. 걔 SNS가 성지예요. DM으로 다 건들고 다녔더라고요. 이 여자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한 게 아닐까? 그러길 바랬는데. 아, 근데 요즘 진짜 SNS로 사귄 사람이 많아가지고. 그 사람이 제 요리를 좋아해서. 밥 먹자. 응. 밥 먹고 싶을 때 저 여자분 만나는 거야. 아. 요리 왜 이렇게 잘해? 우리 엄마가 다 나은 듯. 거짓말. 진심인데? 난 요리 잘하고 가정적인 와이프가 로망인데. 왠지 너랑 결혼할 것 같아. 아이고, 결혼은 무슨. 결혼? 그 말 저한테도 했어요. 한 명은 요리, 한 명은 뭔가. 무슨 일 있어? 요즘 너무 힘들어. 매출이 안 나와. 뭐라도 도와줄까? 아니야. 말이라도 든든해. 우울할 땐 쇼핑이 최고야. 선물해줄게. 골라봐. 경제력. 경제력. 나 또 반할 듯. 의지할 수 있는 여자 만나는 게 꿈이었는데. 우리 결혼하자. 어머 빨리. 어머 또 결혼해. 제 마음을 떨리게 하던 그 말이. 지우야, 나 너랑 결혼할 것 같아. 어? 결혼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니. 야,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. 장난 아닌데? 나 거짓말은 안 해. 봤죠? 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. 쇼핑몰 사장? 그것도 구색화 치르고 홈페이지만 열어놓은 게 다예요. 와, 저 정도면 전문적인데? 지우 씨는 뭐 할 얘기 없어요? 너무 갑작스러워서. 어떡해. 그럼 이거 한번 볼래요? 혼란이 확신으로 바뀔 테니까. 야, 이 중에 누가 제일 낫냐? 이 미친 새끼. 너 그러다가 매장된다. 아, 내가 뭐. 나 얘네들한테 다 진심이야. 이제 인정해요. 우린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말에 제대로 당했어요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. 이거 고민할 게 없는데.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들은 분명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. 다 정리되면 그때 내가 다시 고백할게. 좀 기다려주라. 그 순간에 진심이었다.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. 이제 인정해요. 우린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말에 제대로 당했어요. 아, 오늘 너무 힘들었어. 고생했어, 오빠. 그래도 너 보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. 역시 난 너랑 결혼해야 되나 봐. 와,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저거. 맥주 마실래?
아니 맥주 말고. 진짜 어이가 없다. 야 뭐야? 우와. 야 너네 여기 왜 왔어? 아 뭐 하는 거냐고? 너네 미쳤어? 이 쓰레기인 거 증거 남긴다 왜? 야 너네 미쳤냐? 야 왜 싸우러 돌았어?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봐. 치우라고! 이젠 폭력까지 쓰는 거야? 치워라. 아 최현진. 아 602 602. 야 너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?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걔 친구 인맥 없이는 못 사는 애거든요? 남 시선이 중요한 애라서 대놓고 쪽팔리게 하면 어때요? 네가 안 올리면 내가 올린다. 야, 아 진짜요? 우리 엮인 거 많잖아? 네가 싫으면 내가 애들한테 돌리고 선택은 네 몫이야.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. 네가 벌인 일 마무리도 네가 해야지. 아... 공유 눌렀어. 아. 이거 봐요. 이거 모임? 이렇게 돌았나 봐. 지가 쓰레기인 거 인정. 싸움 구경 존재. 설마 여자는 이래도. 나만큼 분명 복수엔 성공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.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를 밀어냈는데도 뻔하지가 않아요. 너도 처음에 썸이었는데 안 돼. 사귀고 나선 진심이었어. 확신이 생겨서 사귄 거라니까? 지우야. 이별을 결정한 제가 잘못했어. 지우야. 옳은 거겠죠?